안녕하세요, 나무입니다. 오늘은 겨울이지만 썸머 라떼라는 걸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썸머 라떼는 라떼 위에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두 스쿱 정도 올린 커피예요. 필요한 재료는 우유, 커피 원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바닐라 아이스크림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브라운백 커피의 테라 원두를 사용할게요. 한지 필터. 레벨링 템퍼로 레벨링을 해줄게요. 템퍼로 템핑을 해줄게요. 원형 필터. 이제 썸머 라떼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얼음을 조금 넣어 줄게요. 그 다음에 우유를 부어 줍니다. 우유는 150ml 넣어 줬어요. 그 다음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두 스쿱 넣어 줄게요. 마지막으로 아이스크림 위에 아까 내려준 에스프레소를 부어줍니다. 짠! 이렇게 해서 썸머 라떼가 완성이 됐어요. 보기만 해도 되게 맛있을 것 같은 그런 커피죠. 처음에 제가 전주에 빈타이라는 카페가 있어요. 그 카페에서 처음 썸머 라떼를 먹어봤는데 맛있어서 그 후로 집에서도 이렇게 만들어 먹는 커피가 되었습니다. 와우! 첫 맛은 되게 고소한 라떼였다가 먹을수록 바닐라 아이스크림과 단맛이 섞이면서 아주 맛있는 아이스크림 커피를 먹는 그런 느낌의 커피예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내일 다른 커피 영상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